기아차 모닝, 시대, 셀토스, 스팅어가 2020 러시아 올해의 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기아차 85500-0.58J 2020 러시아 올해의 차 시상식 4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2020 러시아 올해의 차에서 피칸토 모닝은 도심형 소형차, 시드는 준중형, 셀토스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스팅어는 그랜드 투어링카 GT 부문에서 각각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피칸토는 최종 후보에 오른 피아트 500을 제치고 디자인, 공간성, 편의사양으로 호평을 받으며 5년 연속 소형 SUV 부문에서는 출시 6개월 만인 8월에 1783대가 판매된 셀토스가 디자인, 공간 활용성, 동급 최고의 편의사양으로 현지의 인정을 받았다. 스팅어는 최종 후보에 오른 포르쉐 파나메라를 제치며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스포티한 디자인과 뛰어난 동력 성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기아차가 러시아에 진출한 이래 4개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아차 러시아 권역본부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알렉산더 미갈은 올해의 차는 고객들의 투표로 선정되기에 큰 의미가 있다. 기아차 역사상 최다 부문 수상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확대되고 있는 기아차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올해 8월까지 러시아 승용차 시장에서 총 11만 9,075대를 판매하며 현지 업체인 라더에 이어 전체 2위 수입 브랜드 중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20 러시아 올해의 차는 1월부터 8월까지 약 100만 명의 자동차 전문가, 일반 고객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300개의 모델을 대상으로 24개 부문에서